오늘은 말씀이 내게 오셨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도 분주한 인생길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의 열림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편에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쉬게 하시고 말씀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사 우리 마음의 잔이 성령으로 만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감히 하나님께 말을 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때처럼 성벽을 무너뜨려 주세요. 그러면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갈릴리에서처럼 파도를 잔잔케 해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덤불 옆 성벽 근처 바닷가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불을 보내신 곳은 떨기나무가 아니라 교회였어요. 그가 무너뜨리신 것은 벽돌로 된 성벽이 아니라 우리 죄의 벽이었습니다. 그가 폭풍을 잔잔케 하신 것은 바다 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바다였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가 반응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마음이 아닌 떨기나무를 바라보고 있었고 삶이 아니라 성벽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영혼이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젠 하나님도 능력이 없으신가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넌 이제 내 음성 듣는 법을 잊어버렸니? 내 음성 듣는 법을 너는 잊어버렸어? 여러분, 오늘날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무엇보다 들을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이세벨 왕비에게 죽음의 협박을 받아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사 엘리야를 찾아가신 하나님은 오늘도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귀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첫째, 삶의 자리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하라? 삶의 자리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본문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집사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함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술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엘리야에게 다가온 상황은 형통이 아니라 죽음의 편지였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던 엘리야. 그는 지금 한 굴에 숨어 있습니다. 이 굴이 어딥니까? 이 굴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을 보니까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실 때 모세는 반석 틈에 숨었어요. 절망에 빠진 엘리야. 그가 숨었던 굴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반석 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절망의 굴, 사망의 틈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가셨어요. 엘리야를 찾아가신 주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여기서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 이 말씀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면서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했는데도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을 보며 엘리야는 하나님께 섭섭했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엘리야가 한 일을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돌아보고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재종 목사 딸 예빈이가 요즘 내가 누구지? 한대요. 내가 누구지?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쁜 일상을 살면서 이리저리 휘말리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어느 곳을 향해 갔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음성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저는 어젯밤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리요, 길인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장 4절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민고 어찌 됩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왜 포도에 비유하신 걸까요? 유대 지방에서 건기가 끝나는 8월에서 9월이 되면 주변의 모든 물이 메말라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주 틀에서 밟습니다. 그렇게 얻은 포도즙은 물이 없는 시기에 생명수와 같았어요. 사람들의 입가에 기쁜 미소가 가득하게 만드는 생명의 음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포도로 키우시는 이유도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포도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농부의 헌신적인 돌봄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겨울에 나무 하나 우리 이렇게 놨는데 제가 얘기했죠. 자다 말고 와서 물 준 거예요. 잎사귀에다가. 그랬더니 몇 시간 있다가 다 낙엽이죠. 물 줄 때가 있고 안 줄 때가 있는데 이거는 개들도 자고 있는데 갖다 물로 다 뿌려주니까 죽더라고요. 돌봄, 농부와 헌신적인 돌봄과 보호가 필요해요. 벼를 심으면 가을에 거둘 수 있습니다. 봄에 거둡니까? 가을에 거두죠. 어떤 지역은 1년에 3번 벼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그렇다는 것 같죠? 예. 그러나 포도는 한 번 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몇 년이 걸립니다. 몇 년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포도를 기대하시는 농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워놓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극진히 보호하셨습니다. 울타리와 담을 쳐주시고 낮이고 밤이고 보호해 주셨어요. 환난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되는 일이 없고 그때요. 오늘 꼭 그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어 지금.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어.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극진히 보호하신다고요. 울타리와 담을 쳐주시고 낮이고 밤이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언제나 이렇게 보호하셨고 보호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보호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불평과 원망, 염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셨다는 확신이 약해졌기 때문임을. 그게 아닐까?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삶 속에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좋은 포도 열매, 생명과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물질과 쾌락,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이익만을 쫓고 있진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두 분 제가 혼내줬어요. 뒤에서 이거를 이게 주보가 아니고 이거를 접고 있어. 여기가 사업장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혼났어요. 그러면서 홍보해 주네. 저는 개척해서 이제 21년째 이제 오는데 한 번도 그 바자에 딱 한 번 했어요. 사람들하고 돈 거래 주고 받고 이거 전혀 못하게 해요. 줄라면 아주 줘라. 못하게 해요. 개 들고 뭐 하는 거 전혀. 바자에 해서 성경공 거두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저는 마음속에 그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은혜의 팔로 여러분 감사해 주시고 우리가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주저앉아서 원망과 불평과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축복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포도나무에 잘 매달려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공급이 되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귀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음성은 일어나, 임재 앞에 서라. 시작! 일어나, 임재 앞에 서라 입니다. 본문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어디에 서라? 산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이세벨의 칼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예, 정신 차리고 나를 쳐다보아라. 옆 사람한테 집사님, 권사님,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시작. 예, 정신 차리고 나를 좀 쳐다봐라. 너 어디 정신 두고 있니? 정신 차려. 어디 바라보고 있니? 너 안 되는 거 바라보냐? 실패한 거 바라보냐? 정신 차려. 나를 바라봐. 라고 하십니다. 특히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오래전
호렙산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 임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세우시고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엘리야에게 임재하셔서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무장시켜 주신다. 이 계속 저 원고를 이렇게 읽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41년을 사역하면서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내가 마음을 어제 이제 원고를 읽으면서 보니까 뭔가 무너짐 있는 거예요. 낙심이. 그러니까 그 많은 성도들이 그냥 나가나 그게 이제 와 있는 거야 내 안에. 그래서 펑펑 울은 거예요. 내가 이게 있었구나. 내 안에 이게 있었구나. 많이 아팠구나. 내가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고 있구나. 열심히 했거든요, 사역을. 오늘 강도사님 선포했지만 어마어마했습니다. 전도도 그렇고 장사만 안 했어. 나는 다른 건 다 했어. 펑펑 울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너무 빠져버린 나머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만 나발나발 그냥 나팔만 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성령님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교하면서도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내가 기다리고 또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나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개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야처럼 나의 현실과 일상에 갇혀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네. 나의 일상에 갇혀버리는 거 그거 조심하세요 그래요. 아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커지고 커져서 온 이스라엘을 적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현실에 갇혀버린 나머지 동굴 틈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래전 이 호렙산에 있던 모세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호렙산에 있었지만 모세는 떨기나무를 주목했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고 있는 것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다가온 특별한 사건임을 알고 그 현장에 자신의 삶을 개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불안한 현실과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와 누가 부르신다고요? 지혜종의 입술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특별한 사건으로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개방하십시오. 아멘.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을 응답하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능력을 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붙드시고 능력으로 공급하실 것임을 꼭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오라. 따라오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따라가는 순종하세요. 따라가는 순종.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능력으로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공급받을 자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케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능력으로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음성은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 시작. 기적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 아멘, 아멘, 아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호렙산에 서 있는 엘리야, 그의 앞을 여호와께서 지나가셨어요. 이것은 엘리야의 눈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이 보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누구든 죽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봤다, 예수님 봤다, 이거 뻘건 거짓말이야. 즉 여기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흔적이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위를 부수고 바람과 지진으로 불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흔적은 눈에 보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위를 부수는 바람, 지진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는 작고 편안한 소리 속에 임하셨습니다. 작은 소리 속에 임하신 여호와의 임재,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사르고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행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기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적을 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병을 고쳤어도 변화 안 돼요. 부자가 됐어도 변화가 안 돼요. 세미하게 임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세미하게 임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의 놀란 부흥의 역사, 변화의 역사,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떠들고 싸우고 뭐 하는 거 안 돼요. 아멘. 그냥 상황은 어려워도 참 아름다워라 주님에게는 저설로 모네오보다 오늘 잔잔하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가 삶의 변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정이 변화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면 아멘. 절대 작은 한마디 속삭임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조용히 통기타 치면서 찬송 부르는데 야야 이러는 게 아니라 조용히 마음에 감동이 와요. 저 깊은 마음의 밑바닥에서 주염성 들려 점상 들리니 조용히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개방해야 돼요. 그 음성을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하고 세계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요 수십만 수백만의 인간의 외침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의 속삭임은요 온 우주와 모든 자연 만물의 힘보다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지진이나 불이나 바람 속이 아니라 속삭임 속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조용히 마음에 편안을 주시면서 속삭여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왕이면 크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복잡하지 않게 나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속삭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알려주면 믿음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발을 내딛을 때, 얘 봐라, 이 상황 속에서 너 지금 어렵잖아. 그런데도 네가 나를 믿느냐? 이미 모든 미래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여기 있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내 영혼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내 영혼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속삭일 때 그 말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가야 돼요. 몸을 숙이고 고개를 숙여서 입술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돼요. 저는 가는 길을 먹었어요. 테레비를 틀어도 이빨 다 틀어야 돼. 왜냐면은 41년을 마이크 앰프 있는 데서 막 소리를 듣지 막 곰치자니까 이게 귀가 아프다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귀가 잘 안 들려. 그래서 여러분 아멘 소리 크게 안 오면은 내가 안 들려. 그래야 아멘 오는구나.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속삭일 때 그 말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고개를 숙여야 돼요. 입술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돼요. 무슨 말 하시는지. 속삭임을 멀리서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 삶에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기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세미하게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는 우리 삶과 가정과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마음을 기대십시오. 아멘.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침체 시대에 우리는 다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말씀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흥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소생되게 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부흥과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